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바이퍼 템 세팅 여태까지 한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.6만까지 올라가고. 그래도 이걸 끼면 좀더 올라가나? 4.7만 대까지. 아깝다. 9만까지는 안 되는군요. 그렇고.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. 마이스터링. 원래 없었던 곳에서 추가된 거고요. 늘공 리턴 즉 12에다가 공 힘 올랐을 거예요. 그죠? 12의 힘 5짜리. 30퍼짜리 가져왔고. 나머지는 이벤트 반지. 성배 6에 40. 벨트도 그대로고요. 무기는 22성. 위대한 루시드. 네, 그렇습니다. 보보공의 공공힘. 메커네이터. 나중에 반지 바꾸고, 메커 바꾸고. 도미는 22성에 4에 40축 30% 4% 공식 일 예정이고요. 모자는 원래 있던 거, 얼굴 장식도 있던 거고, 눈 장식도 바꿀 예정이고, 상의도, 좀 찾아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. 하의도 바꿀 예정이고, 신발도 바꿀 예정이고, 제가 올리진 않을 것 같고요. 사는 게 좋을 것 같아, 차라리, 그죠? 그 다음에, 장갑. 크크 힘. 104초. 요렇구요. 견장. 30%에 72. 그래서, 711이라고 똑같다고 볼수 있죠. 이탈이라 가지고. 09 올랐나요? 09의 힘인가? 그리고, 오션 글로우. 작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아궁 스크롤 돼 있는데. 그다음에 엠블럼은 원래 35, 39였는데 170억 정도 써가지고 한번 5% 올렸습니다. 그리고 보보공의 공공힘. 하지만 20%짜리지요.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. 망토 4에 70에 33에 7. 하트도 바꿀 예정이고 폐공작은 아직 못했어. 요 정도인가? 그리고 유니오.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템 세팅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